자, 안녕하세요. 7번 문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살짝씩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부분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부분을 지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점점 더 뭔가 독해가 잘 되는 게 느껴질 거고요. 반면에 앞부분부터 전부 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그냥 듣기만 했던 아이들은, 아,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요. 가면 갈수록 구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독해 능력과 어법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눈으로 볼면 쉬워요. 항상 뭐든지 그래요. 남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쉽고요. 아, 제가 뭐안 좋은 얘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남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운데 막상 본인이 직접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영어 독해예요. 여러분들이 이 쉬운 지문이라고 생각하실 순 있겠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 요구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그냥 무작정 따라 들으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따라 하시면서, 입 밖으로 끄집어내시면서 수업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장. Give children options and allow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자, 여기 하이픈이라고 해요. 보통 하이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처음부터 잘 보세요. 줘라. 명령문이죠. 아이들에게. 자, 우리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로 해석이 됩니다. 옵션들. 선택사항들을 줘라. 옵션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우리 옵션으로만 아는데 선택권들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llow. 허락해라. 자, 우리 allow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to 동사가 나와서 해석을 하면은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허락해라.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해석이 돼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make, 만들도록 허락해라. 자, 이게 직독직해 버전이고요. 의역을 하려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게 허락해라. 이 make를 갖다가 의사결정하다라고 해석을 할줄 알면은 수업을 잘 듣고 오신 겁니다. 막 make 뭐야 이것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들다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수업을 안 들은 게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아이들에게 옵션들을 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락해라. 자, 우리 decisions라는 표현이 항상 나오면은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 뒤에 나와야 돼요. 뭐뭐에 관한. 자, 그게 바로 전치사 on의 역할인데요. 자, 오늘 시간에 배울 거는 우리가 의주동이라고 불리는 간접 의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공식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치사라고 불리는 것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이 명사가 한 단어든 아니면은 구의 형태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든 전부 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는 명사적인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허락해라. 뭐에 관해서? 자, 첫 번째 갑니다. How much they would like to eat? 자, 이게 명사절 1번이에요. 자, 명사절 1번이라고 하는 거는 how much라고 하는 의문사와 they would like to eat. 이 부분까지를 동사 부분으로 볼게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가에 대해서. 자, 이 how much부터 eat까지가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입니다. 자, 두 번째. Whether they want to eat or not. 이 부분 전체가 명사절 2번이 되는 거죠. 자, wheth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의문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They want to eat or not. 자, 그들이 먹고 싶은가? 아닌가? 이것도 명사절이고요. and 마지막 and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이 부분도 명사절 3번입니다. 자, 동그라미를 빼먹었네요. 자, 제가 원을 좀잘못 그려요. 어찌됐건 여기서 what의 역할 자체가요. 이 they부터 한번 끊어보세요. 그들이 would like to have 여기서 have 같은 경우는 eat랑 뜻이 똑같은 거예요. 먹다. 가지다 아니다. 그러면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의문사로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가? 자, 이제 여러분 해석이 좀 되실까요? 제가 한번 처음부터 시범 보여드릴게요. Give children options. 아이들에게 선택권들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게 허락해라. 뭐에 관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지. 두 번째, 그들이 먹고 싶은지 아닌지. 세 번째, 그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에 관하여. 온의 느낌 살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관하여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게 허락해라.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듯한 보이는 문장도 진짜 막상 직접 해석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연습하시고 다음 문장 오세요. 자, 2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Include the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what you are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여기도 되게 중요한 문장 나오네요. Include them. 아이들을 포함시키세요. in부터 process까지 먼저 끊고 갈게요. 우리 decision making proces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의사 결정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의사 결정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켜라. 그런데 어떤 의사 결정이냐면은 of 뒷부분이 proces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 속에라는 표현은 우리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러면 of 뒷부분도 잘 보세요. of가 전치사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전부 다 무슨 절이라고 배웠지, 방금? 명사절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what을 해석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what을 의문사로 보시고, you are thinking of making. 여기 전체를 그냥 동사로 볼게요. 그럼 우리가 are thinking of는 생각 중이다. 만들려고 생각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뭘 만드는데? making 뒤에 지금 뭐 빠져 있어? 목적어 빠져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무엇을, what이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을 당신이 만들까 생각 중인지. 근데 뭐로? 저녁 식사로. for dinner. 저녁 식사로. 이 부분은 부사적 수식어구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더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세요. 너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what 의미 잘 살려야 된다. 너가 무엇을 만들려고 생각 중인지에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을 포함시켜라. 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예시가 되겠죠. 리사, 리사야, would you like to have, 자, 너는 먹고 싶니? 자, 이 부분은 would like to have, 의문문이기 때문에 would가 지금 앞으로 간 겁니다. would like to have 전체가 너는 먹고 싶니? 파스타와 미트볼들을. 자, 음식 이름은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힘듭니다. 아니면 chicken and a baked potato. 치킨이랑 baked potato. 구운 감자 먹고 싶니? 자, 둘 중에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그런 예시로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따라하기 힘들어요. 자, 근데 하시다 보면 됩니다.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When discussing how much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 먼저 when부터 dinner까지 가로 끊으면 이 when이 우리가 뭐뭐 할 때란 뜻이고 discussing이랑 when 사이에 우리가 뭐가 생략됐죠? When we are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 when ing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아, 이거 그냥 능동으로 해석해주면 되는구나. 자, 능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저녁 식사 동안에 먹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자, 그러면 discuss를 동사처럼 보시고요. How much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 이 부분을 역시 discuss의 목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 여기 또 나왔다. How much는 뭐야? 의문사. they는 주어. should eat은 동사. during dinner. 이 부분은 부사적인 수식 어구가 됩니다. 해석 다시 해볼게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저녁 시간 동안 먹어야만 하는가?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저녁 시간 동안에 먹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끝납니다. Serve them a reasonable amount. Serve them은 그들에게 제공해라. Serve는 제공하다란 뜻입니다. Serving하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제공해라. reasonable amount. 합리적인 양을 제공해라. If they claim they are still hungry after they are through. 자, 여기까지 먼저 끊고 갈게요.
만약 그들이 claim, 주장한다면, 자, 어떤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해요? 그들이 여전히 배가 고프다 라고 주장한다면, 자, they are still hungry 전체를 claim의 목적으로 봤습니다. 주장한다면, 자, 뭐한 뒤에도, after 같은 경우는 뭐뭐한 뒤에도라는 표현이니까 부사절이 됩니다. 그들이 are through라는 표현 자체는 be through가 끝내다란 뜻입니다. 당연히 뭘 끝내겠어? 식사를 끝마치고란 뜻이죠. are through의 의미는 finish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질문할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끝마친 뒤에도 ask them to wait 5 to 10 minutes. 자, ask 같은 경우는 요청해라라는 뜻이고요. 뒤에 5형식 구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ask는 allow, 위에서 우리가 그 allow라고 하는 동사 봤었잖아요. 지금 제펜 보이세요? allow가 나와도 목적격 보호의 투동사를 썼죠. ask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의 투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들한테 5분에서 10분 기다리도록 요청하세요. 이때 ask는 반드시 요청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걸 계속한다면, 자, 여기서 if they continue to feel hunger, 만약 그들이 continue to 동사는 계속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feel hunger 같은 경우는 배고픔을 계속해서 느낀다면, 그러면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of food. 자, 그들은 두 번째 음식의 접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second라는 표현은 두 번째란 뜻이고요. 두 번째 음식 접시라는 건두 번째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3번 질문 너무 어려워요. 자, 안 어려워요. 반복하세요. 그리고 4번으로 오세요. 자, 반복하셨나요? 그러면 4번 오세요. These are fantastic behaviors. 자, these라는 표현은 앞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지. 3번 문장 전체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너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these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앞에 것들을 전부 다 받아주는 표현이에요. 대명사 그냥 쓰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fantastic한 behavior, 환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환상적인 행동들인데,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behaviors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거. 딱 하나. when부터 properly까지가 지금 눈을 어지럽히고 있을 겁니다. 자, 이 taught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teach라고 하는 표현의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그 얘기는 when it, 자, they로 하겠습니다. when they are 이란 표현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아, 비동사랑 PP랑 같이 있으니까 When they are taught라는 표현은 수동태 문장이었구나. 그래서 when taught가 나오면 해석을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을 때. 자, 그 얘기는 적절하게 가르침이 주어지면, 가르쳐지면. 자, 가르쳐질 때, teach brilliant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teach는 다시 한번 동사입니다. 환상적인 자신감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가르치는 멋진 방법들이다. 자, 중요한 건 대부터 문장 끝까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behaviors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러한 것들은 멋진 행동들입니다. 적절하게 가르쳐질 때 멋진 자신감, 그리고 멋진 자기 통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환상적인 행동들입니다. 한 세네 번 연습하세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요. 자, 일단 충분히 해석이 되었다라고 간주하면 주제문은 어떤 문장이 과연 포커스 문장이 될까요? 어떤 문장이 진짜 주제문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얘는요. 주제문이 두 개입니다. 1번 지문이랑 4번 지문이 주제문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2번, 3번의 역할 자체는 1번 문장이 어떤 얘기가 있었죠? 아이들이 뭔가 먹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라.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라. 이런 얘기였죠. 그럼 2번이랑 3번은 뭐였습니까? 선택권을 주는 예시 문장이었죠. 그러면서 4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대로 가르쳐주면
통제력이랑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멋진 방법이다. 그럼 1번이랑 4번을 합쳐볼까, 얘들아?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걸 퉁쳐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이 의사결정하게끔 허락해라. 그러면 멋진 자신감과 자기 통제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1번이랑 4번이랑 합치니까 주제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저번 시간들에 배웠던 지문들보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자, 절대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단편적인 지문이지만 제대로 확실하고 야무지게 공부하시고 꼭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지문에서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